안녕하세요. AB 엔터테인먼트의 개팀 김자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AB 스튜디오에서 웹툰 작가로 근무하고 있는 용끄라고 합니다. 제 대표작으로는 네이버 웹툰 그 황제가 시계 바늘을 되돌린 사연이 있고요. 최근에는 남이 된 남동생이 남편이 되려 한다 연재를 마쳤습니다. 작가님, 저희 오늘 워커스터 강남점에 와 있는데 저희 오늘 왜 왔죠? 네, 저는 평소에 신티크 프로 32인치로 작업을 했는데요.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여러분들께도 또 비교한 점을 설명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네, 신티크 프로 27과 프로 24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두 제품 비교해주세요. 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와콤에 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와콤은 그래픽 타블렛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환영 그래픽 타블렛 종류로는 원바이 와콤, 인튜어스, 인튜어스 프로 라인이 있고요. 액정 그래픽 타블렛 종류로는 와콤 1, 신티크, 신티크 프로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블렛 컴퓨터인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 스튜디오 기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엔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 본체 또는 노트북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콤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신티크 프로 27과 프로 24인치를 비교하러 가볼까 해요. 가실까요? 가실까요? 들죠? 저희 와콤 라운지 강남점에서는 지금 와콤 제품을 편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해요. 이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 24인치와 이거의 27인치거든요. 네, 일단 봤을 때 확연하게 느껴지는 차이가 있죠. 여기 24인치를 보면 이게 베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훨씬 넓고요. 이건 27인치인데 이 부분이 훨씬 좁고 대신에 이 화면이 훨씬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적인 부분 말고도 저희 펜의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인치의 펜을 보시면 이게 프로펜 2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27인치의 프로펜 3입니다. 일단 겉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네. 느껴지시죠? 네. 이 프로펜 3의 경우에는 무려 36가지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취향껏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하고 차이가 있나요? 네, 필하고는 사실상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약간의 그 펜 촉에서 느껴지는 차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네. 아, 네. 하트도 잘 끌려. 아, 연필랑 차이. 네. 오, 27은 이렇고. 네, 24인치에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24인치에서는 프로펜3가 호환이 안 되는 게 맞나요? 네. 24인치에서는 프로펜 3를 쓸 수는 없지만 대신에 27인치에서는 프로펜 2도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티크 프로 제품들은 스탠드도 사용하기 편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 스탠드가 플렉스 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플렉스 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 굉장히 다양한 각도 그리고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서 이런 게 편하신 분들에게는 이 플렉스 암 스탠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 네. 네. 그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에르고 스탠드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동일한 스탠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각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각도만 네, 이렇게 이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버튼을 앞으로 당기시면 네. 이 자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각도 조절이 되고요. 아, 그래서 확실히 다르죠. 네, 네,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얘네 두 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다른가요? 외형적으로 일단 많이 다르죠. 네. 이것보다 훨씬 공간 차지를 덜해서 작업하실 때 좀 더 책상이 넓어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얘가 조금 더 얇은 네.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발열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저희 와콤 라운지 같은 경우 365일 좀 켜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졌을 때 발열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스펙 비교 한번 가져올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신티그 프로 27과 프로 24인치 공통점을 말씀해드릴게요. 해상도는 4K, UHD 높이까지 표현됩니다. 어도비 시스템이 제한한 표준색 영역인 어도비 RGB는 99%까지 지원합니다. 어도비 RGB는 sRGB보다 지원 영역 범위가 넓으므로 더욱 섬세하게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10억 7천만 색상인 10비트 색상까지 지원합니다. 피랍의 경우 8192 피랍 레벨을 지원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여기에 프로 27인치의 색상 표현이 더 풍부하다고 해요. DCI P3 98%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시네마 미니시어티브 P3는 디지털 영화 상영을 위해 정량 표준색 영역을 택합니다. 팬토니 인증한 100가지 피부색과 2000여가지 색상을 정확히 표현하기까지 한다고 해요. 프로 27의 연결 포트는 쉽고 편리한 연결 방식을 가지고 있고 무게도 가벼워졌어요. 네! 이제 설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설치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27인치도 물론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방문 설치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24인치도 직접 설치는 가능하지만 좀 뭐 어렵기 때문에 네, 방문 설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추천 액세서리를 말씀드릴게요. 신티그 프로 27이나 프로 24 터치 모델을 선택할 경우에는 드로잉 장갑을, 종이 질감을 느끼고 싶은 경우에는 펠트 펜싯, 마지막으로 27인치의 경우 베젤 트레이라는 확장 테이블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필수 구매는 아니니 편의에 따라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촌평을 내려보자면 색상을 중요시하고 또 작업통 공간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신티그 프로 27인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터치, 비터치 모델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 24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작업 스타일에 맞게 원하시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콤 구매는 오프라인 최저가 구매 가능한 와콤 스토어 강남점, 안산점, 와콤 아카데미샵 분당센터, 안양센터, 용인센터를 찾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품에도 AB 애니박스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